내일 휴일이라서 이제 어디 다른 일 때문에 가셨는지 많이 못 오신 것 같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심을 인하여 진심으로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남은 생에 허송세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희와 함께 계셔서 더욱 능력의 말씀으로 저희 심령에 채워주시고 저희 삶이 변화되도록 도와주셔서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요한 목사님 일행 우크라이나 전도 여행 중에 주님 함께 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마음을 열어주셔서 큰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목사님 일행에게 건강을 지켜주셔서 능력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국 각지에서 진행되는 집회를 일일이 도와주시고 모이는 곳곳마다 함께해 주셔서 구원의 역사가 더욱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말씀이 힘을 얻어 더욱 담대하게 증거되고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는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영광이 더욱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시종을 주께 의지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채워주셔서 새롭게 해주시고 마땅히 알아야 될 말씀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도와주시고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보호의 손길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을 찾으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미리 누차 강고된 것처럼 이 목사님 일행이 우크라이나 전도 여행 중에 계십니다. 또 홍 목사님께서는 해운대 집회를 진행 중이시고 서 목사님은 부산에서 집회를 진행 중이십니다. 오세일 목사님은 김해에서 집회를 진행하시고 계십니다.
또 교회당에서 소집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 집회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도여행을 통해서 일회성의 집회가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나고 그 구원받는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서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역에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든지 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깨어 있지 못하면 마음이 가 있지 못한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시간적인 제약이 있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동행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틀림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거기 동행하지는 못했지만 마음은 가 있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곳곳에 이제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몸 자체는 여러 곳에 동시에 있을 수 없었지만 늘 자기가 전도해 놓은 곳에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움직이는 곳에 마음도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깨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 집회가 있는데 수요일 날 오시면 상담해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정말 그 전화를 받는 분이 좀 무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집회 나가 있는 거 모르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집회가 진행되는 곳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고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교훈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후서는 기록자가 베드로고 베드로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기록을 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베드로후서 밑에 보면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베드로는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장막, 텐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예고하신 것처럼 자기가 얼마 못 살 것을 이미 베드로는 알고 있는 시점에서 이 베드로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베드로 사도의 유언과 같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쓴 유언과 같은 글이다라고 생각할 때 더욱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게 될 거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신자는 구원을 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이 베드로후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요약하면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복음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사실을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복음을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즉 성경대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보증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우리 죄를 용서해 놓으신, 사망과 멸망에서 건져 놓으신, 우리 대신 형벌을 받고 우리를 건져 놓으신 그 사실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할 때 그 의는 십자가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놓으신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기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오셔서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확신을 주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 그리고 믿음을 또 보배롭다 그랬잖아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바라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건 틀림없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허용은 됐지만 그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자에게만 수여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은 그 믿음 자체가 너무나도 보배롭다는 것을 더욱 생각할 수 있고 일깨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배로우신 분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로운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린 그 피가 보배로운 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배로운 겁니다. 그 피가 우리 죄를 사했습니다. 그 사해놓은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믿음이 보배로운 겁니다. 자, 이제 그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를 향해서 2절에 이런 겉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절을 중심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2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자, 이제 구원받은 사람을 향해서, 바로 그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아가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은혜를 받은 거고 그리고 은혜를 받음으로 평강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가 아니라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했다는 건 그 받은 은혜와 평강이 확장되고 충만해져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욱 많아진다는 건 바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알아감으로 인해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이 확장성을 갖고 있는 거죠. 처음 구원받을 때보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는 가는 속에서 그 은혜가 더욱 풍성해지고 동시에 그 평강이 더욱 확장되고 커지는, 그게 신앙의 마땅한 진보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항상 거기 머물러 있다면 그게 이제 뭔가 문제가 있고 모순이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에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옵시고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기를 구하노라. 자,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 처음에는 사랑을 조금 알았죠. 그런데 확장성을 가지는 겁니다. 넓이, 길이, 높이, 깊이. 그리고 충만하다라고 얘기했죠. 처음에는 조금이었다면 더욱 확장돼서 그 사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것이 충만하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런데 그렇게 확장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알므로라고 했습니다. 알아감으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알므로라는 단어를 좀 먼저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일반적으로 아는 부분적인 일반적인 지식을 헬라어로 그노시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친밀하고 그 철저하고 완전하게 알아가는 지식을 가르쳐서 에피그노시스다라고 앞에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 에피그노시스. 그러니까 일반적이고 부분적인 지식을 그노시스라고 한다면 철저하고 완전하게 알아가는 지식을 에피그노시스라고 해서 앞에 에피자를 붙였잖아요. 그런데 이 에피그노시스와 관련된 단어라는 겁니다. 여기 안다는 게. 그러니까 단지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는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압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죄인인 걸 알고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다 안 게 아니죠. 부분적이고 일반적으로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야 됩니다. 그 알아갈 때 더욱 구체적으로 깊이 알아갈 때 철저하게 알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평강이 더욱 많아질 겁니다. 왜 우리의 삶에 평강이 없을까? 왜 구원받은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을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더욱 확장되는 건 틀림없이 깊이 알아갈 때 그것이 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 평강을 얻을 수 있는 더 확장되고 충만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그노시스와 에피그노시스의 차이점을 잘 이렇게 분간하게끔 해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이니까 접어놓고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은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부분적으로 그전에는 알았지만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될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안다는 단어가 세 번 나왔죠. 부분적으로 아나, 그 다음에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그 다음에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데 여기 앞에 부분적으로 아나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그노시스에 관련된 동사형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주께서 나를 아셨다라든지 주님을 만날 때 내가 온전히 주님을 안다라는 단어는 에피그노시스와 관련된 동사형이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즉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깊이 넓게 그리고 철저하게 주님을 알아갈 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라는 걸 우리 삶에 경험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다고 끝내라는 얘기는 없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친밀한 사귐을 가질 것을 끊임없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몇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베드로후서 3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라는 건 성장해야 될 것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 하나님과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이라 그랬죠. 먼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를 사실은 깊이 알아야 경험 속에서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식적으로 먼저 잘 모르면 생활 속에 적용하기가 어렵죠. 먼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속성, 즉 하나님께 속한 성품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될 겁니다. 알 때 우리의 삶의 생활 속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더욱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여기는 이제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입니다. 넘겨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는 이 바울사도께서 골로새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그 골로새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중보기도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9절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중보기도의 내용이죠. 그 중보기도의 내용 속에 9절 뒷부분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10절 뒷부분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골로새 성도들이 두 가지 부분에서 알기를 원했습니다. 성숙하기를 원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약간 틀립니다. 얼핏 보면 똑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신 뜻을 알아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알아가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를 수 있어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만 하나님은 모를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우리가 대통령 얘기할 때 대통령에 대해서 언론이라든지 이런 것 통해서 잘 알죠. 뭐 그분의 사상이나, 그런데 그분하고 실제로 만난 건 아니잖아요. 가까이에서 교제한 건 아닙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만 자꾸 알고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넓게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알아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아니까 됐다. 하나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됐다. 결코 그렇지 않죠. 하나님 존재에 대한 확신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이 그런 성품이 나하고 어떤 관련이 되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철저하게 알아가야 됩니다. 그걸 알아갈 때 우리의 삶이 더욱 충만해지고 평강이 커질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존재만 알라고 한 게 아니라 성품을 알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넘겨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입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존재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실존, 그거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건만 아니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존재에 대한 믿음 플러스 상 주신다는 건 구원을 받고 그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일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는 건, 하나님이 상을 주는 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성품이죠. 그 속성을 알아가는.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존재에 대한 확신은 있지만 더욱 삶 속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아가자. 그 성품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 성품을 내 삶에 어떻게 연관시킬 것인지 삶 속에 더욱 적용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필요하리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해야 될 일인데 단지 오늘은 몇 가지 하느님의 속성, 하나님께 속한 성품을 언급해 보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께 속한 성품을 좀 같이 생각해 보고, 물론 이미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그 적용이 되는지 좀 같이 생각해 보고 교훈을 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좀 어려운 주제지만 함께 하려고 그런 본문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변치 않으신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그 다섯 가지를 함께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은 많이 들어서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한 것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다섯 가지를 같이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물론 이 하나님께 관련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께 속한 성품을 얘기할 때 여간 마음에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족한 인간이, 죄성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께 속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잘 표현해내기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어려움을 겪지만 그래도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들을 함께 생각해보고 우리 삶에 교훈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일단 거룩하신 분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는 반복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한 부분을 찾겠습니다. 99편, 시편 99편. 시편 99편 3절. 제가 읽습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리고 5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9절입니다. 같이 읽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자, 여기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세 번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하나님이 만민의 통치자라는 걸 말씀하시고 그 만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거룩함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하나님의 공의와 의의를 얘기하고 공의와 의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함이 마땅하고 그 하나님이 거룩한 분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가지고 그들을 대하신 것을 언급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배함이 마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그분은 거룩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얼른 생각을 좀 해보세요. 개념이 섭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거룩하다는 뜻이 뭘까? 얼른 잘 생각이 안 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화가죠. 그런데 그가 최후의 만찬이라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에 유월절 만찬을 하셨던 그 장면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 열두 제자의 모습은 얼굴을 그려놓고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려고 하니까 너무 막막했어요. 영감이 안 떠오릅니다. 그래서 계속 미뤘습니다. 미뤄도 뾰족한 수가 없죠. 그래서 더 이상 미루기 어려워서 어렵게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얼거린 말이 있습니다. 이래야 소용없어. 나는 예수님을 그릴 수 없어. 라고 그가 말했답니다. 자,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려고 할 때 당연히 어려움을 겪겠죠. 왜? 예수님은 인자하신 분이죠. 동시에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자, 의롭고 인자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려고 하면 어떻게 그려야 될까? 물론 영감이 잘 안 떠오를 것은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그는 흠이 없고 악이 없고 죄인에게서 구별돼 계신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하시다라는 걸 우리가 얘기하려고 그래도 답답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다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자, 일단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이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악과 거짓과 그 잘못된 데서 거짓된 데서 구별해 계시는 분리되어 계시는 걸 가르쳐서 구별이다, 거룩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룩이라는 단어 속에는 도덕적으로 탁월하다라는 뜻도 들어있을 것 같고, 그리고 거룩이라는 단어 안에는 정직성, 진실성, 불순물이 첨가되지 않은 순수성 이런 것들이 거룩이라는 단어 안에 일단은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악과 거짓과 그 모든 것에서 구별되어 계신 분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그분은 도덕적으로 탁월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진실하시고 정직하시고, 그분에게는 불순물이 하나도 첨가되지 않는 순수성을 갖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도 얼른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다는 걸 인간에게 나타나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하시길 원했어요. 그게 시내산에 강림하신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잘 나타내주는 장면이 뭐냐? 시내산에 강림하신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겁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을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과 구별된 얼마나 거룩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원하신 겁니다. 시내산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네.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은 율법을 수여하시는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우리가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러므로 율법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이라는 걸 설명하는 게 율법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율법을 수여하시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완전히 구별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율법을 수여하시는 이 장면은 너무나도 장엄했습니다. 그리고 인간 폐쇄는 너무나 두려운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0절을 제가 읽죠. 율법을 수여하시기 위해서 시내산에 강림하시기 전에 먼저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 시내산에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제약된 본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제약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마음을 좀 깨끗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옷을 빨아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성결케 하고, 그리고 산 사면에 경계를, 이렇게 땅에 경계를 만들어서 그 경계 안으로는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충돌할까 하노라. 공의로운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과 마주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 그 공의로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계를 친 겁니다. 그리고 본성이 타락됐지만 그래도 그중에 마음을 좀 성결케 하려고 옷을 빨게끔 시킨 겁니다. 그리고 나타나셨습니다. 16절에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에서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준비시키고 강림하셨는데 우레와 번개, 빽빽한 구름, 큰 나팔 소리, 그리고 산의 연기가 가득하고 산이 크게 움직였다, 진동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모습을 봤다고 생각하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주시로 나타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완전히 인간하고 구별된 온전히 거룩하신 분임을 이런 방법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왜?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니까 이런 모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간이 알기를 원하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앞에 우리가 있었다면 떨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이 잘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 또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6장 하나 더 넘겨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셨었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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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여러분 천사는 물론 천사가 다락된 게 마귀죠. 그런데 여기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는 타락된 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긴 하지만 인간처럼 타락된 천사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여기 모셔섰는데 어떻게 했죠? 날개가 여섯인데 둘로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을 차마 못 본 거죠. 둘로는 발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둘로는 날았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노래하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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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했습니다. 물론 삼위일체 대신 세 번 했잖아요. 성삼위께 찬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에서 타락되지 않은 천사, 제약된 부분을 가지지 않은 천사조차도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좌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완전히 악에서 구별되어 있는 철저하게 거룩하신 완전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을 발견할 때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거룩을 마음속에 일깨워질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거룩과 너무 먼 사람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나는 철저히 타락해 있는 내 자신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거룩을 알 때 내 자신을 함께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오는 생애를 보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죄가 올라오고 욕망이 올라오고 거짓된 게 올라오고 미움이 올라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을 볼 때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나는 정말 타락된 존재임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걸 더욱 절감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절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우리 마음속에 더욱더 일깨우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발견할 때 회개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루어놓으신 십자가의 은혜의 사건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룩한 모습을 이사야가 봤을 때 이사야는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족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대할 때 이사야는 자기의 죄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기의 입술이 부정하고 자기가 죄악된 사람임을 비로소 발견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죠. 베드로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아서 실패하고 해변에 와서 그물 정리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답하기를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내리니까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자기 배에 다 실을 수 없어 옆에 배를 오라고 해서 나눠 싣고 해변가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 잡힌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한 말이 있죠.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정말 그 고기 잡힌 건 바로 자기 앞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그분이 누군지를 부분적으로 안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바로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부분적으로 안 겁니다. 그러니까 신적 두려움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분이 누군지 알 때 자기의 죄인됨이 확 드러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감히 그분 앞에 내가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얼른 그 장면 보면 우리가 고맙습니다. 라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을 그렇게 고백되어 있거든요. 그 신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힌 겁니다. 자기의 죄악됨을 발견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욱 발견해 갈 때 내 죄악됨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응하는 건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더욱더 생각하고 내 삶 속에 허물이 나올 때마다 더욱더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고마움을 더욱 마음 깊숙이 생각하고 일깨울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얻었죠.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성소, 천국 성소, 하나님이 계신 영광의 성소,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이 어디에서 옵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옵니다. 거기 절대 다른 걸 넣을 수 없습니다. 예수의 피 말고 어떤 것도 거기에 넣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내 것을 자신을 바라볼 때 너무 죄악됨을 알기 때문에 예수의 피밖에 다른 것이 없다는 걸 더욱 분명히 압니다. 예수의 피, 보배로운 피입니다. 구원받고 더욱 자신의 연약함을 그리스도의 거룩을 통해 알, 하나님의 거룩을 통해 알아갈 때 그리스도의 피의 소중성, 그리고 그 피를 믿게 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채워주신 믿음이 정말 값진 거라는 걸 더욱더 새삼 늘 일깨우게 됩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에베소서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자,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어디에서냐면 그 안에서입니다. 그 안이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사실 안에서,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여러분, 여기 믿음이라는 단어에 다른 것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거기다가 열심을 넣을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기도를 넣을 수 없습니다. 그 믿음 대신에 거기다가 돈을 넣는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믿음 외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나는 너무나 그 거룩을 알 때 타락되어 있는 걸 발견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나를 맺어줄 끈이 있다면 그거는 그리스도의 피와 그 그리스도를 피를 믿는 믿음 외에는 없다는 걸 우리는 더욱더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거룩을 일깨울 때 우리 마음속에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죠.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 자,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 시내산에서 나타났던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 6장에 하나님 앞에 아직 타락되지 않은 천사조차도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려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그 거룩하신 분이 구원을 받은 내 속에 들어와 계시다는 겁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거룩하신 분이 타락된 본성을 입은 내 속에 오셔서 나와 접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임마누엘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분의 거룩을 일깨울 때 우리는 그것에서 너무 감사함을 느낍니다. 아니, 나에게 떠나 계셔도 내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나와 동행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을 일깨울 때 내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분이 거룩하니까 나도 거룩을 열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분처럼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분이 거룩한 걸 아는데 나는 그 거룩을 추구하는 마음이 안 생깁니까? 그건 잘못된 마음입니다. 주님의 거룩을 알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졌다는 걸 알면 내 마음에 올라오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그 속의 영혼은 거룩을 열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집어넣어 준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그분이 거룩하다는 걸 알 때 우리 속에 그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고 죄를 향한 저항력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자 하는 마음의 열망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거룩하다는 걸 알 때 내가 죄를 짓고 변명하는 일이 없어집니다. 죄를 짓고 변명하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거룩을 사모하는 열망을 내 속에 줬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거룩함을 진정으로 안다면 내가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변명을 늘어놓지 않을 겁니다. 죄를 짓고 변명하기보다는 정말 무릎 꿇고 그걸 잘못했다고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그걸 고치려고 할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욱 생각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그리스도의 피의 소중성을 우리 마음속에 더욱 일깨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못된 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시죠.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그림자가 있는 건 다 육체를 입은 것만 그림자가 있죠. 그림자가 있다는 건 피조물이고 그 그림자가 있다는 건 무엇인가 낡아져가고 새져간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부터 계신 분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라 그랬죠. 그걸 이제 다른 말로 바뀌면 자존자라고 할 수 있겠죠. 영원부터 스스로 계셨으니까 영원 자존자다 이런 단어를 붙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주고 조물주기 때문에 그는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변화되는 건 피조물이 변화되는 겁니다. 피조물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게 돼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 낡아지고 새져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창조주고 조물주는 영원 자존자 되시는 그분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아더 핑크가 목회자입니다. 그 유명한 목회자인데 그분이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질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하나님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동시에 더 나쁜 방향으로 변화될 수도 없다. 사람은 부족하니까 좋게 된다든지 나쁘게 되는 변화의 여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뀔 수도 없고 더 나쁜 방향으로 바뀔 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 상태에서 변함이 없으신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생명의 영원성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영원부터 계신 분인데 그 생명이 영원히 존재하는 분입니다. 즉 하나님 자신이 영생이신 분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영생이시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수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사시는 분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어떻게 영생을 줄 수 있죠? 절대 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영생하신 분입니다. 생명의 영원성이죠. 생명의 불변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절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시편 102편 넘겨보겠습니다. 시편 102편.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생명이 먼저는 변치 않습니다. 시편 102편 25절 부터 25절부터 27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여기 이제 반복된 얘기가 있죠. 주는 영존하시겠고 영원히 존재하시겠고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하나님인데 일단 하나님의 생명 자체가 불변합니다. 생명의 불변성. 그 생명의 불변성인 그 하나님이 성품도 변하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성품도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생명의 불변성과 성품의 불변성을 가진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그게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다는 말 자체가 거짓인 거죠. 하나님은 생명이 영원토록 불변하시고 그분의 성품이 영원토록 불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명이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28절,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뭘 빼앗을 수 없냐면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생을 소유하신 분이 주신 영생이죠. 그리고 성품이 변화되지 않는 분이 주신 영생이죠. 그런 의미에서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우리는 확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변치 않으신다는 건 진리가 불변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진리는 절대 바뀔 수 없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과거에는 진리라고 했다가 지금은 그 진리가 바뀌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라는 건 과거의 진리나 현재의 진리나 동일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천년 전에 왔던 다윗도 예수님 피로 구원받았고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도 예수님 피로 구원받았고 교회 역사 속에 다 예수님 피로 구원받고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네.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 기 때문에 진리가 불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대에 사람들이 헷갈리게 교리를 만들어서 복잡하게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꼬이는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일깨울 때 더욱 분명해지는 게 있습니다. 진리는 단순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없다는 걸 우리 마음에 붙잡을 때 결코 거짓된 교훈과 거짓된 가르침에 속지 않을 겁니다. 옛날에는 그리스도를 믿고 갔는데 지금은 자기 믿고 가야 된대요. 그런 사람 많죠. 가천에도 있어요. 진리의 불변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입니다. 요한복음 아니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역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자기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나오는 모든 자를 받아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지금도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받아주실 걸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혹 잘못된 게 들어왔다면 그걸 뉘우치고 주님께 나아가면 다시 받아주실 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남편, 여섯 번째 남편하고 사는 우물가에 수가라는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의 여인을 주님은 받아주셨습니다. 두 소경이 주님 앞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하소서, 우리를 구하소서 부르짖는 그들을 받아주신 분입니다. 지금도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나아가는 모든 자를 받아주실 걸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넘겨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이죠. 그래서 24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영원한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받아주십니다. 우리 중에 깨닫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자기의 소욕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반드시 받아주실 겁니다. 그 옛날 죄 많은 사람을 받아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받아주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문제는
자기의 것을 버리지 않고 나아가기 때문에 주님께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변치 않으신 것을 일깨울 때 우리 삶의 생활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변치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더욱더 마음의 각오가 분명하게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귀한 진리를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겁니다. 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짐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랬죠. 14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히브리서 10장을 넘기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됐습니다. 자,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의미에서는 성숙과 성장과 변화되는 성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받은 진리를 고수한다는 의미에서는 주 앞에 갈 때까지 변치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변치 않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일깨울 때 그런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더욱 일깨울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 전능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한계가 없다라는 거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것을 요약하면 전능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능력에는 한계가 없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유는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99세 때가 될 때까지 아직 못 받았잖아요. 그 99세 현재로서는 아내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죠. 그래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의중이 아주 강하게 담겨 있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창세기 18장에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자식 주겠다고 하니까 사라가 웃었거든요.
근데 속으로 웃었는데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사라는 끝까지 발뺌했죠. 나는 안 웃었다고. 그런데 네가 웃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리고 100세 되니까 정확하게 자식을 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냈습니다. 때가 되면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마리아가 내가 산해를 경험한 일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천사가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지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남자와 상관없이 처녀 마리아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했고 때가 되니까 이 땅에 성육신에서 나게 하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 민수기 11장에 보면 매일 만나만 먹으니까 불평이 생겼습니다. 고기 좀 먹자.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국물도 먹고, 고기 먹은 게 아니라 국물 먹었거든요. 고기 국물도 먹고 파와 마늘 이런 것도 먹었는데 맨날 이 지겨운 만나만 먹냐. 하나님께서 내가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 하루나 이틀이나 20일이 아니고 한 달 내내 먹게 해주겠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모세가 깜짝 놀랐습니다. 주여, 아니 모든 양을 잡은들 바다의 모든 고기를 잡은들 지금 200만이나 되는데 이거 한 달 동안 어떻게 먹입니까? 민수기 11장에 하나님 얘기하시기를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라고 반문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절대 짧아지지 않았죠. 어떤 사람이 그거 막 계산하더라고요. 200만 명이 하루에 몇 그램씩 해가지고 그거 하면은 트럭 몇 대가 될까? 뭐 한 달 내내 먹었으니까 계산해 보세요. 정육점 다니시는 분은. 그런데 어쨌든 먹인 것은 틀림없을 겁니다. 한 달 내내 하나님의 손, 능력의 손으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 할 수 없을 것 같은 불가능한 일을 수없이 행한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가 창세기 1장 1절만 믿으면 염려가 없답니다. 사실이죠. 그 사실만 우리에게 굳게 붙잡으면 우리 삶의 염려가 다 사라질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을 한번 돌아보죠. 정말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삶 속에서? 저는 스스로에게 많이 반문합니다. 내가 정말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있을까?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왜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가 있을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생활 속에 정말 전능한 하나님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믿고 있습니까? 전능한 하나님은 학자가 연구하라고 전능한 하나님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우리 삶에, 우리의 생활 속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실제 삶을 살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놀랍게도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겁니다. 자, 우리는 그 내가 쉬우면 하나님도 쉽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어려우면 하나님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자꾸 있어요. 그래서 감기 걸리면 하나님 감기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암 걸리면 조금 어려울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간이 어려우면 하나님도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자기에게 자꾸 드는 겁니다. 그런데 전능하다는 말 속에 하나님은 쉽고 어렵고 사실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에게 어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어려운 일은 우리를 구원하신 게 어려웠죠. 그러나 구원하신 일 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건 감기 고치는 거나 암 고치는 거나 똑같습니다.
왜? 전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 편에서 볼 적에 감기 고치는 건 쉽고 암 고치는 건 어렵지만 전능한 하나님 편에서는 같은 겁니다. 우리가 삶에 전능한 하나님임을 마음에 일깨우고 그 하나님을 정말 마음에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 우리 삶에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자꾸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경향, 그렇다고 모든 남을 고쳐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하고 실제로 행해주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 만약에 고칠 수는 있죠, 물론. 그런데 고칠 수 있는데 안 고쳐준 거기에는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거 보면서요, 성경에 전능이라는 단어가 70회 나오는데 그 70회 중에 반 정도가 한 권의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어느 성경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전능자라는, 전능이라는 단어가 70회 정도 나오는데 그중에 약 반인 33회던데 33회가 나오는 성경책이 있어요. 한 권대 몰아서. 그게 욥기입니다. 욥은 이유 없이 어려움을 겪었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욥기 38장부터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걸 설명해 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왜 욥에게 그런 어려움을 줬는지 설명 안 했습니다. 단지 전능한 하나님을 소개함으로 욥은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인데 그걸 허락하신 것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다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는 것에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정말 그 하나님을 믿고 전능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전도할 적에 보세요. 어떤 분은 자꾸 전도해보라 그러면요, 안 된다고만 그래요. 내 아버지 모습 보고 환경 보니까 정말 안 됩니다. 그런데 환경 보라고 안 했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뭐죠? 다 할 수 있느니라.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힘입고 전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죠. 우리는 자꾸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기소침해지고 우리 삶이 자꾸 퇴보하고 삶 속에서 낙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기억할 때 사람에게 의지하려는 태도가 없어집니다. 자꾸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지하려는 태도가 우리 삶 속에 사라져가고 없어져 갈 것이 분명할 겁니다. 그런데 이 전능한 하나님 편에서 해주지 못할 걸 자꾸 생각하니까 사람을 의지하려는 태도가 자꾸 생기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51장이죠. 51장 넘기겠습니다. 이사야 51장 12,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예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자, 전능하신 하나님, 즉 땅의 기초를 정하고 하늘을 펴신 능력자, 그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사람을 두려워하고 자꾸 사람을 의지하려는 태도가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을 자꾸 보려고 하는,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라 그랬죠? 과거의 능력을 행하셨으면 지금도 하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성경에서 찾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더욱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지하려는 자세를 버리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세 개밖에 못했습니다. 두 개는 기회가 주어질 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전지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뿐이 아니죠. 우리 성경 안에 보면 하나님의 많은 속성들이 있습니다. 편재하신 하나님, 그리고 자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우리를 삶에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기타 많은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에 언급되어 있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더욱 알아갈 때 우리 삶이 더욱 능력 있는 삶이 되고 충만해지고 우리 삶에 평강이 있을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찾았던 곳 넘겨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장 2절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정말 그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을 더욱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알아가고 먼저는 지식으로 알고 그 다음에는 삶의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더욱 깊이 알아갈 때 우리는 두려워함이 없이 우리 심령에 큰 평강을 더욱 갖게 될 겁니다. 그런 삶이 우리 각자 각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남은 생에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평강과 은혜가 더욱 넘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깊이 알아감으로 인해서 능력 있고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뤄진 수많은 영혼들을 기억하고 주님께 더욱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저들을 건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을 더욱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는 귀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각자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일마다 때마다 늘 함께 하셔서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에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에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우크라이나에 주님의 역사가 더욱 나타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이뤄진 영혼에게 관심을 갖고 계실 줄 알고 더욱 부르짖습니다. 이번에 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찬송가 404장을 같이 하시겠습니다. 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
나타내 쳐놓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도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도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도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예, 광고 광고 특별한 거 없고요 청년의 오늘부터 내일까지 1박 2일로 야외 교제를 가는데 지금 마치고 바로 1층 본관 소강당으로 지금 바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모이는 대로 바로 출발할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